all of my friends say, girl, you better take care. Cause that man is trouble, your best friend. CGV가 함께합니다. 또 케이크 선물? 또 선물하기. 오늘 밖에 나가서 영화 보고 산 거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발 사기 전에 서점에서 영어 단어 책을 샀어요. 제가 사실은 예전에 대학교 1, 2학년 때는 고등학생들 언어 영역이랑 외국어 영역 과외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학생들 과외도 해야 되고 또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공부했던 게 있어서 영어나 이런 거 좀 즐겨 공부했었는데 공부 안 한 지 한 이제 어느덧 1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영어 단어 책을 샀고 그 다음에는 오늘 이제 이거 신발 아까 매장에서 샀는데 너무 이뻐서 그냥 고민 안 하고 바로 샀어요. 여름이라서 이렇게 하늘색 나이키 로고가 있는 거 샀습니다. 조만간에 요거 신고 데일리룩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오늘 영화는 Quiet Place 2를 봤는데 그 1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어가지고 오늘 2도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피곤했긴 했지만 정말 재밌었던 하루였습니다. 오늘도 못생긴 친구랑 카페를 왔습니다. 저기 애들 유튜브 유명인 저건 어떻게 하는데? 왜? 댓글을 못 달겠다. 달아도 된다. 내가 못 달겠다고 지금. 아니 그러니까 내용 안 하고 영상만 넣으려. 그 싼 것들 있어요. 특히나 가격. 그냥 그럴 수 있는데 기분이 나빴다는 거지. 기분 나쁜 관여. 씨가 이 내용 넣지 마니. 지금 고소한데 지금 넣지 말라고요. 근데 많이 본 그 화풍 아이가 저 유명한 그림이라니까 맞지? 아 뭐 얘 제가 갑니다 그 도착했습니다 나한테 뭐 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진짜야 그날 기분이 유독 안 좋았거든 근데 내가 장난이든 뭐든 그런 말 할 수 있어 Thank you.
이런 삼각도 얼마나 좋아. 현대백화점입니다. 다음은 목화 예식장입니다. 지금 시각은 새벽 12시 8분. 이 늦은 시간에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하고 있냐면, 내일 제 이제 마지막 시험이에요. 제가 4학년을 마치고 졸업을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과목에서 F를 받는 바람에 지금 5학년을 하고 있습니다. 5학년 이제 마지막 시험인데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밥을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밥을 일단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. 다이어트 할 때 먹을 수 있는 거 간단하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할 요리는 명란 아보카도 덮밥. 저는 포에버 의원 다니고 있습니다. 도착했어요. 너무 무서워요. 아플까봐 무서워요.
나가자. 나가거든? 나가면 너 이제 시간 안 되고 나오면